예,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코리아 유원근입니다. 계속 앞부분에 재밌게 세션을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포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한 내용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좀 계속 그 내용을 들으면서 후회를 하면서 지금 세션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딥러닝을 시작을 하실 때 라이브러리를 엔비디아 걸 이용하시면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다음에 이미지 관련해선 거의 진입 장벽 이제 제로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기 앞서서 GPU를 딥러닝에 많이 쓰이고 계신데 그래서 GPU를 좀 설명하는 자리를 잠깐 가질 거고요. 다음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라이브러리면 좀 개발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발 없이 또 바로 쓸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니고 개발 없이 그냥 쓰실 수 있는 거.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개발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그렇게 하고요. 또한 저희가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쪽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GPU를 쓰면은 딥러닝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알파고에서도 GPU를 사용을 하셨는데, 굳이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세미나에서 잠깐 그 슬라이드 맨 구석에 GPU 썼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시고 실제 어떻게 쓰셨는지 뭐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가기도 하시는데 실제 맞습니다. SKT도 다행히 아까 시간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엔비디아 GPU 쓰신 거를 굉장히 많은 분이 쓰고 계신데 서비스 측면에선 밖에 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좀 많다고 보시고요. 그냥 사용하시는 건 간단하십니다. 이제 PC에 혹은 서버에 GPU를 추가 장착하시면은 이제 그 GPU로 가속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되는지를 그냥 간단한 차트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에서는 서버에 CPU 두개 치고 쓰시면은 44코어 정도의 뭐 2.2기가 혹은 뭐 저희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좀 낮춰놨는데요. 뭐 3기가헤르츠짜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싱글 프리시즌이나 더블 프리시 성능이 두개 차이 나면서 이 정도 그세 자리 네 자릿수 디짓을 가져가는데요. GPU를 이용하시면은 클락은 낮습니다. 대신에 코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한 장의 GPU가 아니라 머신 안에 여러 장을 꽂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8장 꽂으시는 걸 최대한 많이 꽂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자릿수가 변경이 되는데 아까 인퍼런스를 위해서 점점 그 빠른 성능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싱글 프리시즌 되고요. 다음에 하프 프리시즌으로 하면 또두 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에서 TPU를 만드시는 거뭐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퍼런스 용도로 좀더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엔비디아에서는 파스칼 아키텍처에서 인트 8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한 단계 프리시즌 낮춰서 픽스드 프리시즌으로 인트 8을 계산을 하시면 또 역시 두 배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성능 차이가 이제 CPU 서버 한 대랑 비교하시면 이제 완전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나는 성능 차이를 어떻게 하실까? 예전 같으면 저희가 그냥 CUDA로 개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GPU 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GPU가 뭐 하이엔드 제품부터 인퍼런스용 제품군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GitHub에 올라가 보시면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런 플랫폼들이 모두 다 엔비디아 GPU 가속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가 사실 요 내용들을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딥러닝용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최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그 딥러닝을 그 소사이어티 쪽에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크게는 네 가지 분야로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한테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DLI라고 해가지고 버추얼한 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핸즈온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한테 딥러닝이 뭐다, 다음에 카페를 어떻게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한 핸즈온 세션이고 아마존 클라우드 이용해서 GPU로 트레이닝도 해보실 수 있는 랩을 만들고 있고요. 10월 초에도 저희가 이 랩을 200명으로 세션 만들었는데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고요. 그럼 랩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입문 툴입니다. 카페도 어렵기 때문에 디짓을 이용하시면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저희한테 뭐 연락 많이 오는 게 텐서플로우 깔고 싶은데 안 깔려요. 최근에 일주일 전만 해도 텐서플로우 최신 버전이 그 빌드 페일이 나가지고 계속 그 설치가 안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보니까 그 패스를 한 것 같은데요. 나이틀리 빌드가 계속 까는데 에러 뜨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MV 도커를 이용해서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 까시면은 바로 설치돼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다음에 다양한 그 플랫폼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GPU 가속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딥러닝을 실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AI 테크랩이라든가 비디오 테크랩 이런 분들, HMI 테크랩 분들은 이제 저희 GPU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딥러닝 연구를 하시는데 그 연구하실 때 쓰실 수 있게끔 GPU 피처를 항상 새로운 걸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프 프리시즌 추가하고 인트팔 추가하고 새로운 기능들 추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딥러닝 그 연구자들 분들의 새로운 피처들 나온 것들을 저희 딥러닝 라이브러리에다가 바로바로 또 채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예 딥러닝 쪽에서 뭐 다양한 그 그래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뭐 계속 새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트레이닝 쪽에서는 헤비하게 어떻게 하면 헤비하게 트레이닝 하실 수 있을까를 스케일업 관점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 GPU 간의 통신, 예전에는 역시 CUDA에서 P2P 통신을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니클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은 멀티 GPU 통신이 바로 되고요. 다음에 아직 엠바피치에서는 오픈이 안 됐는데 엠바피치가 니클이 이네이블 되면서 멀티 노드, 멀티 GPU를 그냥 엠바피치만 쓰시면 될 수 있게끔 점점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 스케일이랑 멀티 GPU 스케일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퍼런스 쪽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바로 탑재하시는 게 또 목표이실 텐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속도도 중요하시고요. 다음에 인베디드 장비 혹은 그런 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도 역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저희가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짓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워크는 카페랑 토치 엔진을 그냥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웹 UI이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 하시면은 딥러닝을 사용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딥러닝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시다가 최근에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R&D 연구로도 충분히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성능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 준비 동작, 이미지넷이란 이런 데이터, 시파 데이터에 있으면 바로 데이터를 그냥 주소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딥러닝 그 컨피그레이션은 이쪽에다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있는 데이터 클릭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는 동작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요. 인식률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고 있으면 끊으신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멀티 유저 지원돼서 여러 명이 한 머신에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비주얼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번 버전에 업데이트된 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롭트 이미지 하나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이 추가됐고요.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툴인데 뭔가 복잡한 연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버전업 작업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MV 도커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그 설치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설치하실 때 MV 도커 이미지 URL만 정확히 가져가시면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컨테이너 로드 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다음에 최근 딥러닝 툴들이 파이썬을 갖다 쓰시면서 파이썬 버전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컨테이너라든가 뭐 콘다 대신에 이런 거 쓰셔도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사실 아까 이미지넷에서 알렉스 크잔스키가 1등 하면서는 그분은 쿠다로 직접 코딩을 하셨어요. 그 컨볼루션을 쿠다로 포팅을 하셨는데 그 소스 코드가 오픈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컨볼루션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CUDNN으로 오픈하고 그 이후에 계속 새로운 피처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버전에서는 컨볼루션 루틴을 최적화하는 거가 핵심이었고요. 다음에 그리고 몇 가지 그 레이어가 추가가 됐고요. 다음에 버전 2 들어가면서 계속 그 새로운 피처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버전 2가 나오고 나서 버전 3가 나오기 직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논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 FBFFT가 엔비디아 CUFFT보다 빠르다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FT 처리하는데 CUDNN 쓰는 것보다 우리 게 빠르다 이렇게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 논문을 바로 다음에 저희가 버전 3를 나오면서 이쪽이 최적화했습니다. FFT를 최적화하면서 성능을 빠르게 개선했고요. 다음에 FP16이 그 당시에 널리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FP16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 레벨로 그 채택을 했고요. 다음에 뭐 새로운 레이어들 계속 추가 작업을 했고 다음에 그 CUDNN 버전 3를 사용하시다가 그 또 사이에 그 구글이 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 이용하면은 속도가 확 빨라진다. 그래서 개발 작업을 그 CUDNN 버전 3부터 개발하신 분들이 막 많으신데 버전 4가 제가 알기로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나오면서 이 새로운 기능이 바로 채택이 됐고요. 다음에 다른 기능들 또 최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버전 5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그 RNN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LSTM이라든가 GRU를 지원하게 됐고 계속 스퀴드업을 뭐 하게 되는데 또 역시 이쪽 그 위노그라드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매트릭스 성능 향상 되는 것 때문에 이거로 또 바로 채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최근에 3x3 컨볼루션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VGG 네트워크 이후에 그쪽을 또 최적화를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UDN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성능 향상이 굉장히 잘 되고요. 실제로 그 텐서플로우가 그 구글이 처음 오픈할 때는 GPU는 지원했는데 CUDNN 라이브러리는 채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CUDNN 라이브러리를 채택하면서 바로 두 배가 실제 같은 프레임워크인데 두 배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1 버전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쪽에서 또 역시 3x3 컨볼루션이 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적화 거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최적화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쿠다로 뭐 컨볼루션을 막 포팅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시고 작업하시면은 바로바로 성능 최적화를 하드웨어 레벨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은 안 쓰시고 바로 성능을 끌어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멀티 GPU를 스케일업 하시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GPU 여러 장 꽂으면 하드웨어 토폴로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폴로지가 GPU가 모든 GPU가 8개가 P2P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SOC 그 저희가 인텔 QPI라고 하는데요. QPI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GPU가 끊어져 있는지 이런 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토폴로지를 구성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GPU 간 통신 코드가 엄청 길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클 라이브러리를 또 그 채택을 했습니다. 오픈소스로 있기 때문에 GitHub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컬렉티브 통신을 GPU 쪽에서는 그 컬렉티브로 모으는 파라미터가 분산됐다가 모이는 통신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니클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바로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현하시려면 한참 걸리시는데 예, 니클을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그 토치 세븐이 갑자기 속도가 멀티 GPU 속도가 빨라졌는데 그 빨라진 이유가 이 니클을 예,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클을 채택하면서 역시 또 멀티 GPU 관련 통신 프로토콜은 엔비디아가 최적화 해주면서 성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노드 스케일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드가 빨라지는 건 얼마나 그 네트워크를 빠른 네트워크를 쓰면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피니밴드 100G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GPU 메모리를 CPU 메모리로 보냈다가 네트워크로 보내면 이게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메모리에서 바로 네트워크 통해서 바로 GPU 메모리로 보낼 수 있는 예, 그런 쪽을 저희가 신경 쓰기 위해서 그 MPI 업체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죠. 엠바피치랑 오픈 MPI랑 저희가 GPU 다이렉트 RDMA 기법을 이용해서 예, 성능 개선을 계속 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요 라이브러리도 그 GPU 다이렉트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에서 지금 계속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쪽에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인퍼런스 엔진의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태우실 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로우엔드 그래픽 카드라고 표현하는데 서버에 들어가는 그래서 M4에서 P4로 올라가면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두 배로 올라갔고요. 메모리도 두 배 올라가고 다음에 메모리 IO도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소모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두 배로 올라가면서 전력 소모 동일하기 때문에 댄스하게 데이터 센터 꾸미셔가지고 뭐 유저당 뭐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빨라진다고 또 역시 소프트웨어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아까 보면 그 뭐 레이어를 뭐 날리거나 이런 기법 말씀하셨는데 최근엔 또 압축이 또 대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하실 때는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만드신 다음에 인퍼런스로 탑재하실 때는 컴프레스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능을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GI라고 했다가 GeForce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바꿨다가 텐서 RT라고 이름만 바꾸긴 했는데요. 컨셉은 트레인드 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랑 레이어를 압축해서 서비스에 태울 때는 더 작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드시면은 서비스 하실 때 그 파라미터가 줄어들고 레이어가 줄어들면은 계산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시면은 서비스 하실 때 성능 개선이 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서비스에서 레이턴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더 그 레이턴시가 확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역시 그 에너지 효율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하면서 계산 성능이 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비디오 쪽도 딥러닝을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그 GPU가 잘 되는 분야가 이미지 쪽이 잘 되고요. 뭐 3D 게임 역시 잘 되는 분야인데 동영상 엔코딩, 디코딩 엔진이 GPU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VENC, NVDEC를 쓰시면은 동영상을 디코딩 하셔가지고 그거를 딥러닝 엔진에 태우신 다음에 처리하시고 그거를 엔코딩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따로따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CUDNN 라이브러리랑 NVENC 라이브러리, NVDEC 라이브러리 세 가지를 따로따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예, 그걸로 직접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셨는데 딥 스트림 SDK를 이용하는 스트림은 동영상의 스트림이고요. 딥은 딥러닝의 딥입니다. 그래서 CUDNN 라이브러리랑 GIE 엔진과 NVENC, NVDEC 라이브러리가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쪽에서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쪽 분야로 또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CUDNN이 지원되는 기능, NVENC가 지원하는 기능이 합쳐져서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물론 아까 보시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쓰실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를 인베디드 쪽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그 개발 보드가 있습니다. 잭슨 TX1 개발 보드로 개발하신 다음에 이게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크기의 모듈로 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최근에 미국 쪽에선 드론에다가 이걸 탑재하는 연구가 뭐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그 경우에는 역시 JPEG을 까시면은 안에 또 CUDNN 라이브러리가 뭐 그리나 인퍼런스 엔진 라이브러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MVENC DC는 사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엔코딩 라이브러리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또 바로 예,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인트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자율주행차를 그 구현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인베디드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고가의 인베디드 장비고요. 거기에 추가 GPU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R&D하는 게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나를 출시했는데요. 예, GPU SoC만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시 자동차에 쓸 수 있고 이 인터페이스 보시면 자동차용 인터페이스가 아예 내장이 돼 있어서 카메라라든가 다양한 그 센서 퓨전까지 하시는 R&D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력도 10W로 뭐 인베디드 장비 자동차 쪽으로 예,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 그 발표 내용 뒤쪽에 보시면 그 발표 자료 뒤에는 CUDNN 라이브러리 실제 소스 레벨로 어떻게 쓰시는지 간단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따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현장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3분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6시 전에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유영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